준상근 동화쌤입니다. 공부를 하면 제일 처음엔 용어를 하고, 용어를 다 어느 정도 알겠으면 이제 다시 읽어보면서, 이 내용 문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문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거 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추가로 공부할 게 뭐예요? 그래서 질문처럼 체크를 해서 하고, 그럼 이제 이해가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점 정리를 좀 찾아가지고 외워요. 그런 다음에 문제 푸는 거거든요. 문제 풀고 틀리면 다시 요점 정리에다 추가 정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틀릴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오답 정리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 실력이 계속 늘어나면서 성적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점 정리하고 문제 첫 번째 풀 때까지는 실력이 늘고, 이 위에 여기서부터는 점수가 늘어요. 그 출발점이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용어를 모르면 이 문장도 모르고 질문할 것도 모르고 자꾸 걸려요. 걸림돌이 돼가지고 핑계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를 쌓는 거예요. 1단계. 자,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고, 이게 3단계고, 질문 요점 물어보는 게 이게 4단계고, 이거에서 틀린 거, 문제 틀린 거를 확인해가지고 더잘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게 5단계고, 수업도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해요. 됐나요? 자, 병렬식은 병사가 열 지어가듯이 이렇게 처음, 중간,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써주면, 글 전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써 있고, 중요한 게 여기도 써 있고, 병사가 열지듯, 병사가 열병식하듯, 열지 나열하듯. 됐나요? 저 주제에는 중심 생각이고, 이거는 가지예요. 주제의 가지. 그러니까 주제는 뭐예요? 소주제예요, 소주제. 큰 주제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작은 주제들이 있죠? 이게 주지예요, 주지. 자, 상술은 상세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서술. 상세하게 서술하니까, 자세하게 서술하니까 설명하겠죠? 자, 음운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음과 자음이 있다고 했죠? 아, 모음, 자음. 원래는 음운은 음소와 운소가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지금 중학교 거니까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어요. 이 모음과 자음이 자모자, 자모자 해서 모음 하나만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이런 거, 아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음과 모음 있는 거는 가 이렇게. 자모음 자음이 자음 모음 자음 있는 거는 가, 아, 감 해서 감. 모음과 자음만 있는 거는 이응은 빈 자리고 안 이렇게. 모음만 있는 거, 자음 모음 있는 거, 모자 있는 거, 자모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글자를 만들면 음절은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됐어요? 자, 이런 한 글자들이 뜻을 가지는 최소단위. 뜻을 가지게 되면 형태소라고 그래요. 뜻을 가지게 되면.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렇게. 근데 형태소는 의자 실형, 의자의 실형, 의자 실형. 전기 의자 실형 하는데. 아, 이거 맨날 얘를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실형, 실형, 의자. 의정 형태소 반대는 자립 형태소고. 혼자서 쓰든지, 자립하든지. 이거는 자립해서 쓰든지, 이거 이게 뭐라고요? 자립. 여기는 의존. 실질적인 뜻이 있든지, 형식적으로만 뜻이 있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구를 만들듯이 단어가. 근데 이게 음운이 음절이 되고, 음절이 형태소가 되는데, 형태소가 단어를 만들어요, 단어. 단어는 뜻이 있으면서 혼단자예요, 혼자. 단독으로. 혼자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쓸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해요. 혼자서 사용될 수 있는 거. 이 단어가 두개 이상 모이면 구가 되고, 어떤 거는 단어가 주어구시라는 거, 서술어구시라는 거, 이두 개가 짝을 이렇게 있으면 절이라고 그래요, 절. 이 절이 문장으로 발전하고, 문장이 많이 모이면 단락이 되고, 단락이 많이 모이면 글이 됩니다. 문장, 단락, 글. 한 단락, 두 단락, 그 다음에 글.
됐어요? 자, 관영어, 독립어, 수사 하는데 이 사자 들어가는 거, 사자 들어가는 거, 사자 들어가는 건 말하고요. 구품사라고요. 구사, 구사. 이게 사자 들어가는 거. 이 사자 들어가는 건 말하고요. 구사, 구사, 구품사. 영어는 팔품사, 한국어는 구품사. 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명대수 알아요? 명대수, 명사, 대명사사. 대명사. 명대수하고 형동의가 있어요. 형동의, 형동의. 명대수하고 형동의가 있는데 이 명대수는 왕관 쓰고 놀기 좋아요. 뭐라고요? 관. 아, 왕관 썼는데 관. 이 형동의는 부사를 좋아해요. 뭐라고요? 부사.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요? 조사하면 다 나와. 된다요? 감탄스럽죠? 감탄사. 그러면 몇 개냐? 하나, 왕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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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덟, 아홉. 그래서 구사예요, 구사. 이해되세요? 이렇게 구사를 품사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구사는 뭐라? 품사. 단어의 품평해를 하는 말. 단어의 종류가 품사예요, 사. 그래서 사자가 붙어요, 구사는. 됐어요? 근데 이 어자가 들어가는 건 칠어예요, 칠어. 뭐라고요? 칠어. 칠어로 이거는 통사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동서. 품사가 아니라 통사. 자, 어자가 뭐 있느냐? 이거는 혼자가 쓰니 감탄사는 독립어예요. 혼자 쓰는 거. 듣나요? 그러면 명대수는 뭐가 되냐? 주목보자기가 돼요. 뭐라고? 주어, 목자가, 보어가 돼요. 됐어요? 그러면 형동의는 뭐가 되느냐? 서술어가 돼요. 서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사어. 부사어. 요거 관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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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에서 7어가 돼요. 이거는 문장에서 쓰이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이런 거. 이해돼요? 자, 보세요. 여기 명대수가 있는데 명사가 주어가 됐었어요. 내가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사과가 나를 먹는다 이렇게 해도 될수 있죠. 그게 은느니가 을느리 바뀌느냐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안에서 쓰이는 거예요. 안에서 쓰이는 거.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독립어, 관용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를 칠어, 통사론으로 칠어라고 그러고 이거는 품사론으로 구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어는 기능이에요, 은느네. 기능. 자, 이렇게 명대수는 쌤이 뭐라고 했어요? 체언이라고 했어요. 딱딱한 체언. 그럼 형동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언이라고 했어요. 용언. 용언. 여기 감탄사는 혼자 쓰이죠. 독립해서. 그래서 독립언이에요. 독립언. 이 언자 돌림은 몇 개예요? 오언이에요. 오언. 다섯 개. 다섯 개가 있어요. 오언. 독립언, 체언, 용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부사하고 관용어, 관용사, 관용어하고 부사어, 관용어예요. 이거는 관형어. 여기는 관용사고. 부사하고 관용사는 꾸며주죠. 이게 수식언이에요, 수식언. 그럼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원인데 다섯 개가 되는데 뭐가 있을까? 이 조사가 있어요, 조사. 조사는 관계를 나타내줘요, 관계요. 무슨 관계? 내가 사과를 먹었다. 사과가 나가를 먹었다. 나와 사과의 관계. 을느리가 이런 걸 가지고 관계를 알려줘요. 관계 아니면 그래서 오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품사 7어 5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중1 때 배우고 이것도 중2 때 배우고 이건 중3 때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중1, 2, 3에서 다 배워요, 이거. 됐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거 또 배워, 문법에서 또 해야 돼요, 한번. 자, 용언은 뭐라고요? 형용사, 동사를 용언이라고 그러죠, 용언.
용어는 뭐라고요? 관계어는, 용어는 뭐라고요? 용언? 관계어는 조사하고, 용어는 뭐죠? 용언이고, 이거 형용사 건가? 서술어를 얘기하죠, 서술어. 서술어. 주어와 목적의 관계를 설명해야 돼요, 설명. 설명, 서술. 수식어는 뭐죠? 끊어주는 거. 수식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형어가 있고, 관형어. 또 있어 봐요. 부사어가 있죠. 부사어가 끊어주는 거는 서술어. 관형어가 끊어주는 거는 체언. 됐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용언. 자, 그러면 이거는 수식어이고 얘네는 피수식어. 수식 당하는 거죠. 피수식어. 됐나요? 자, 독립어는 뭐라고 했어요? 감탄사. 구품사에서는 감탄사. 어에서는, 7어에서는, 구사에서는 감탄사. 7어에서는 독립어. 혼자 쓰니까. 콤마로 혼자 쓰여, 독립어. 5원에서는 독립언.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단어에서 얘기한 거고, 요거는 문장 안에서, 긴, 문장 안에서 얘기한 거고, 이거는 역할 가지고 얘기한 거고. 됐나요? 자, 심층 면접은 깊게 층층이 해서 면접하는 거예요, 면접. 그러면 면접은 뭐야? 얼굴을 접하고, 깊이 심층 면접을 하면서 대학에서, 대학은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수시, 정시. 정시는 수능 보고 가는 거예요, 수능. 수능 보고 가는 거고, 수시는 내신 점수 플러스 자소서 플러스 면접으로 가요. 내신, 자소서, 면접. 이 면접할 때 아주 자세히 물어봐요. 그래서 심층 면접이에요. 됐나요? 자,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는 비문학은 감동이 없고 이 비문학은 실용글이에요. 없다. 실용글인데 없다. 뭐가 없냐? 감동이 없다. 이거는 뭐라고요? 감동이 있다. 그럼 문학의 갈래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시, 소설, 수필, 희곡. 시, 소설, 희곡, 수필.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이거를 여덟 가지로 나누면 고전시, 고전소설, 고전희곡, 고전수필. 갑오경장 이전에.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희곡, 현대수필.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도 배워요. 자, 국어에서는 뭐뭐 배우냐면, 국어. 이렇게 문학도 배우고, 비문학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문법. 말하기, 화법 배우고, 쓰기. 장문도 배우고, 화작문이라고 그래요. 화법과 작문은 화작문. 이 문법에다가 요새 언어들이 많죠. 매체들. 뭐 유튜브 매체, 뭐 이런 거. 인터넷 매체. 그래서 언어와 매체. 그걸 언매라고 그래요. 언어 문법. 언어가 뭐라고요? 언어 문법이야. 언어와 문법,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문학, 비문학. 이렇게 배워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시는 운율성이 있는 운문. 소설은 작은 이야기인데 진짜 꾸민 말. 그래서 진짜로 잘 꾸민 말. 이게 소설이에요. 그래서 진실성과 꾸몄다. 허구성이라고 해요. 허구성. 허구. 빌허구성. 비어있는 이야기. 꾸민 이야기. 허구성. 허구로 꾸민 이야기가 소설이에요. 수핏은 필, 필기구를 수행원 따라서, 붓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쓴 거. 체험 경험을 쓴 거. 희곡은, 희곡도 있고 드라마, 시나리오도 있어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영화를 쓰는 거예요, 영화. 영화 드라마. 영상. 희곡은 연극하는 거고. 됐나요? 네. 자, 결의라는 것은 결의 우리 민족 결의, 그죠? 민족, 족속, 그죠? 부족, 결의, 부족.
부족, 민족. 그래. 표상. 표면에서 나타나는 거. 상징하는 거. 표면에서 표시된. 표면에서 표시된. 보이는. 표시된. 표시된 상황. 상징을 표상이라고요. 나타난 상황. 표시된 상황. 나타난 상황. 표시된 상황. 있나요? 요건 뭐죠, 이거? 못 읽겠는데? 거룩한. 거룩한? 네. 아, 거룩.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성경에서. 거룩한 밤 뭐야? 아, 고요하는 건 조용한 거고, 거룩하는 거는 좀 종교적이고, 뭐가 있어야 되나? 한번 찾아볼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설명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거룩하다. 정확한 의미. 거룩하다. 깨끗하다. 악을 향한 마음이 없다. 순진하다. 이런 거겠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오케이? 됐어요? 뭐라고? 뜻이 높고 위대하다. 보배. 이 보배는 보물. 배는 잔. 보배로운 보배. 배자가 뭘까? 한자로. 보배. 보배.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보배. 귀하고 소중한 물건. 보배. 트레저러. 이게 한자로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아, 어학사전. 보배. 아주 귀한 물건. 보배. 보배. 한자가 없나? 아, 보, 보, 패. 패자구나. 조개. 돈이거든. 보석과 돈. 이런 거네. 이해됐나요? 그래서 보석과 보석과 보옥 보옥 보석 보옥 돌로 보석도 돌을 말하는데 보옥 배는 뭐라고요? 폐 조개폐에서 돈 아주 귀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